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덕입니다. 요즘에 아이들 방학도 하고 간식 할게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감자전을 쉽고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콘텐츠는 삶의 지혜, 건강한 요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캘리그라피도 하고 있어요.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은 이 영상 뒤에 패션의 완성이 브러치나 스카프잖아요. 브러치 만드는 것도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쉽고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시작해 볼까요? 감자는 이게 세 개가 합친 게 500g이에요. 이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목장갑을 끼고서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리고 믹서기에 가는 거하고 강판에 가는 거 틀려요. 그래서 이제 갈아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살 하시면 끝에는 이렇게 살살 하시면 다잘 해줍니다. 나머도 돼요. 이렇게 500g이라 이제 많으면은 채를 하나 받쳐놓고요. 여기다 부어주세요. 일단은 약 500g이라 좀 이게 넘치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양파는 4분의 1 정도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셔도 틀려요, 맛이. 감자만 넣는 거하고 틀립니다. 이것도 채 썰어주세요. 채 썰어서 이렇게 다져줄 거예요. 파한 뿌리도 썰어주는데, 이거는 선택입니다. 근데 맛있어요. 파를 넣어야지. 당근도 요거 색깔도 이쁘고 요거 들어가면 좀 맛이 괜찮거든요. 이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요것도 이렇게 다져주세요. 약간 좀 이렇게 짜주시면 물이 이렇게 나왔죠? 물만 따라 보세요. 여기 남은 전분가루 남은 거랑 이제 이거는 이제 감자 전분이거든요. 감자 전분을 3스푼만 넣고죠. 소금은 요거 반 티스푼이에요.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바삭바삭하고 맛있거든요. 자, 이제는 다 됐습니다. 예열된 후라이팬에 식용유 좀 약간 넉넉히 둘러주세요. 불은 약하게 해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셔서 이렇게 끝에가 투명해지시면은 뒤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놀러가게 잘 뒤집어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뒤집어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잘 익고 또 바삭바삭하고 좋아요. 기름은 중간에 한 번만 더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골고루 잘 익어요. 바삭바삭하게. 불은 중불입니다. 간장 두 스푼에 식초 양념장은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 또 식초가 싫어 그러면 여기다가 간장에다가 참기름하고 양념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먹으니까 굉장히 새콤하면서 맛있었거든요. 바로 연결돼서 이제 브로치 만드는 방법도 있고 시간이 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